안녕하세요. 과학원리체험 애톰 시즌 3 과천과학관 정광훈 남문중학교 강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성모. 자성모시. 자성모. 자성모시 뭘까요? 모시 자석으로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모시 자석은 아니지만 네. 자석하고 못을 가지고 뭔가를 알아보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혹시 자기력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언제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아마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자기력선이 뭐라고 그럼 배우신 거예요? 자기력선이 자석 같은 거 주위에다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던 그림이 생각이 나요. 혹시 그거에 대한 실험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그 쇳가루를 가지고 뭘 하긴 했는데 딱히 그렇게 막 잘 보이고 그랬던 기억은 없어요. 쇳가루 어떻게 만드셨어요? 운동장에 나가서 자석을 끌고 다니면서 쇳가루는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토양의 그 쇳가루 이게 철로 된 성분을 네. 자석에 다 이제 채취를 하는 거구나. 네. 저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뭔가 자석에 의해서 그 쇳가루가 이렇게 모이는 그런 거 보셨겠네요. 네. 여기에서도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여기 가운데 있는 동그란 게 뭘까요? 자석인가요? 네, 맞아요. 자석이요. 네. 이건 뭘까요? 못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석 못이에요. 네, 이게 못을 네. 여기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무슨 세울 수 있을까요? 세울 수 있어요. 이 위에다가? 오! 오! 하나 더 세워볼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하나씩. 오! 오. 못이 섰어요. 네. 왜 섰을까요? 자석 때문인가요? 그렇죠. 예, 자석이 이제 이 못을 끌어당기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죠? 유리가 있죠. 네, 유리 때문에 지금 자석에 붙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이 못의 방향을 보면 이거 움직여볼래요? 한번? 오! 못이 바뀌죠, 방향이? 네. 네. 그래서 못을 이제 이렇게까지 휘어보면 이 못은 완전히 이렇게 누웠잖아요. 네. 예. 이 가운데 있는 못은 위로 가고 이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 자석 주위에 네. 이 못의 방향을 보면 이게 이제 자기력선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못 주위에 우리가 자기력선의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자기장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기 좋은 거죠. 이 못을 네. 이용하면 네, 신기하죠. 네. 네. 그리고 자기장이 센 곳에는 이렇게 못이 더 촘촘하게 모여 있고 자기장이 약한 곳은 이제 못이 조금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죠? 네. 네. 혹시 이런 자기력선 비슷한 거 보여주는 그런 네. 거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아마 액체 자석을 봤던 것 같아요. 액체 자석.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는 딱히 뭐 저희가 직접 만지거나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액체 자석이니까 네. 만지면 이제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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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훨씬 더 체험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하나씩 네. 뜨면서 자기력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움직여 볼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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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해봤는데 어때요? 되게. 자석 못? 학교에서 봤던 자기력선보다 훨씬 잘 보여서 재밌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학관 오시면 네. 이런 것도 재밌는 거 많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강희원 학생이랑 자석못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